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땅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땅의 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천 괴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괴안동 하면은 역곡역에서 5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괴안동 어디에 사시던지 역곡역까지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총 1개동이고요. 몇 층 높이에 몇 세대인가요? 여기가 위에가 11층 높이고요. 총 2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요, 또 중요한 게 주차장 맛집입니다. 많은 맛집이 있지만 주차장 맛집 들어보셨는가요? 대부분 주차가 100% 이상은 되지만 한 집당 9대 주차장 나오는 건 흔치 않아요. 근데 여기는 지하 2층까지 램프 타고 내려가셔서 1.5대 세대당, 그러니까 150% 주차가 가능한 현장이라는 주차장 맛집 현장이라는 거 강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초등학교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그 옆에 붙어 있고요. 고등학교까지 정말 주변에 학군이 너무 좋다. 여기 인재가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학군이 너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래시장 가깝습니다. 역곡역 바로 앞에 재래시장 있는데 남부시장이라고 해요. 거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까지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 지금 대문특가로 3룸 나와 있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뷰도 좋고 채광도 좋고 구조도 좋고 다 좋은 집 지금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딱이 집. 네,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관이 꽤 넓습니다. 정말 넓은 현관이고요. 바닥은 반짝반짝 예쁜 폴리싱 타일로 시공해 주셨고요. 일괄소등 스위치 들어와서 왼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발장은 전면 신발장입니다. 키 큰 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뜨임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아래쪽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차 처리되어 있는 중문이고요. 올드 프레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드르륵 잘 열리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은 거실, 주방, 방 할 거 없이 최고급 강마루로 시공해 주셨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오른편으로 방 하나 있어요. 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베란다가 딸린 3번 방이고요. 방 중에는 가장 작은 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700 사이즈 나옵니다. 정사각형이네요. 딱 떨어지게 반듯한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침대 놓으시고 책상 그리고 시스템 장까지 잘 들어가는 사이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란다가 딸려있는 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전이 빠져 있고요. 세탁기나 워시타워 이쪽에다가 설치하실 수도 있겠고 별도의 공간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 설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위쪽으로 빨래 건조대 설치 가능하고요. 밖에서 바라보는 뷰, 아름다운 뷰, 평생 조망권이라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왼편에 있는 3번 방 먼저 만나봤고요. 들어와서 오른편으로는 메인 욕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 닫고 샤워하시면은 밖으로 물투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잘 준비된 모습입니다. 세면대와 자변기 도비도스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과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3번 방과 욕실 만나봤고요. 이제 다음 방은 건너편에 있습니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긴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아까 만나봤던 방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더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800에 32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한쪽으로 긴 방이에요. 그래서 가구 배치하기에 정말 용이하다라는 거, 뒤쪽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 빠져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겨울철 안 쓰는 방 보일러 꺼놓으실 수도 있겠고요. 본인 온도에 맞게끔 온도 조절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대장방, 안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큰 방이고요. 안방입니다.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3200에 37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대장방에 걸맞게 굉장히 넓은 사이즈라는 거 체크해 드리겠고요. 여기가 남향집이에요.
뒤쪽으로 창이 빠져 있어서 체감과 통풍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하루 종일 볕이 잘 드는 집이라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부부 욕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부 욕실 만나보겠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아주 넓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비좁지도 않습니다. 좌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옆으로 샤워기 있어서 급하실 때 샤워 정도는 가능한 사이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나와서 주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주방입니다. 주부님들은 주방에 정말 관심 많으시잖아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디귿자형 구조입니다. 3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후드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사각 싱크볼 빠져 있는데요. 깊고 넓게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주방창이 빠져 있습니다. 주방창 열고 환기와 통풍하시는데 용이하게 쓰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냉장고 자리는 옆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3도어 냉장고 들어가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 한 대와 김치 냉장고까지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쿡탑 자리도 나와 있어요. 밥솥 넣을 수 있는 자리,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자리까지 잘 꼼꼼하게 마련해 주신 모습이고요. 단차 처리된 식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예쁜 식탁등까지 설치해 주셨고요. 지금처럼 마음에 드는 의자만 놓고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한데요. 하부장은 원목 느낌을 살려서 인테리어 해주셨습니다. 집이 조금 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인테리어에 신경 써주셨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쪽으로 정말 넓은 통 베란다가 있어요. 자, 공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탁기 아까 베란다 공간에 설치하셔도 되고 별도 공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공간입니다. 세탁기나 워시타워 이쪽에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까 그쪽에 설치하신다면 이 공간은 불필요한 짐이라든지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 이런 거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간이 있어야지 집을 더 예쁘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뒤쪽 방화문 쪽으로는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고요. 실외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망의 거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집 대망의 거실입니다. 거실 정말 넓죠? 탁 트인 거실이고요. 정말 전망 좋은 집입니다. 거실 사이즈는 4200이 나옵니다. 정말 넓어요. 소파와 아트월과의 간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초대형 TV를 설치하셔도 거리감 없이 보실 수 있다는 거 장점이고요. 아트월 쪽은 대리석 느낌의 타일을 사용해 주셨고 한쪽 벽면은 깔끔하게 실크 벽지 처리해 주셨습니다. 천장은 예쁜 포인트 조명을 주셨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 집의 장점은 주차장 맛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어마어마한 뷰입니다. 앞쪽으로 큰 대로가 있어서 평생 조망권, 정말 죽을 때까지, 여기가 무너질 때까지 막힘없이 계속 조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앞쪽으로 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거 환경에 있어서 내 생활 반경이 조금 깨끗하고 정돈된 곳을 원하신다라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봄 되면 벚꽃이 피고요. 가을 되면 단풍이 져서 정말 예쁜 조망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좋은 집 제가 나온 이유가 또 있죠. 대물 이벤트 중이어서 제가 발빠르게 나와봤는데요. 모든 호수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딱 두 세대만 4억 초반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치가 워낙 좋잖아요. 역풍역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고 거기다가 주차장 맛집, 자주주차로 지하주차까지 이렇게 돼 있는 현장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주차가 아파트임에도 150% 나오는 이 현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에 보이시는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기 집의 여친이었고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